안녕하세요, 프라쏘입니다. 오늘은 중절식 리볼버 너프건인 웨블리를 이용해서 마개조 파츠를 적용하여 마개조한 총기를 소개시켜 드리는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. 구성은 마개조 파츠 두 개를 분리 결합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. 포맥스를 이용해서 만들었고요.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출력물, 그리고 전선들, 프라모델 부품, LED, 칼라 파츠 도색까지 마무리한 상태입니다. 아래쪽에는 기성품으로 파는 LED를 이용해서 불이 들어올 수 있게 구성을 했고요. 사이즈는 총에 딱 맞게 재단해서 제작하였습니다. 그리고 하단부는 중절식이다 보니까 뭔가 디테일을 채울 수 있는 면적이 부족해서 중절식 탄피 배출에 문제 없을 만큼만 이렇게 공간을 비워뒀고요. 아래쪽에 조금 허전한 부분은 이렇게 포맥스로 파츠를 만들어서 채워뒀습니다. 문제 없이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자, 다시 한번 파츠를 벗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알고 있던 고전스러운 디자인의 중절식 리볼버가 마개조 파츠와 결합하여 문제 없이 중절식 탄피 배출 동작도 가능하고요. 뭐 격발 역시 이상 없이 동작합니다. 자,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것은 아카데미 리볼버 제품이고요.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면 잘 보이겠지만 이렇게 실린더 부분이 빛나도록 개조를 진행을 해봤어요. 마찬가지로 왼편에 LED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품을 추가해서 불이 켜지고 꺼지는 형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총기의 우측면 디자인이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전선과 프레임 디테일, 그리고 빛이 빠져나오는 요 투명 부품, 반투명 부품, 그리고 사각형과 원형의 디테일이 되게 조화롭게 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. 자, 왼편에서 봐도 뭐 그렇게 썩 나쁘진 않고요. 일단 탄피 배출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, 실린더 부분이죠, 움직일 수 있도록 포맥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면을 구성을 하는데 좀 신경을 썼습니다. 기존에 사용하던 건담 데칼들도 디테일을 높여주기 위해서 적용을 한 상태입니다. 뭐 아카데미 M357 스미스 웰슨 모델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는데요. 아시다시피 총알이 멀리 나가지 않죠. 그래서 완전 장식용 느낌의 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싱글 액션도 잘 동작하지 않아요. 그래서 이렇게 마개조를 진행하게 되었고요. 일단 영상 보시면서 신기한 거는 이 실린더 부분에 LED를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내부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분리를 하면 뭐 안쪽에 LED가 나오고 있고요. 얘네들은 탄피 배출하는 식으로 배출이 안 되는군요.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낚시용 LED찌라는 제품이 있습니다. 요 배터리하고 LED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. 걔네들을 이렇게 탄피 대신 실린더 속에다가 넣어주는 형태로 해서 실린더가 빛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살짝 위치가 안 맞으면은 실린더가 잘 안 닫혀갖고
닫아주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반짝반짝 이렇게 마개조 진행을 했습니다. 불을 끄고 보면은 조금 좋을 것 같아 하고 조명을 한번 낮춰서 영상 촬영을 이어보겠습니다. 네, 조명을 어둡게 하고 돌아왔습니다. 자, 아유, LED가 엄청 밝게 포커스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, 자, 이렇게 뭐 총구 전면에서 봤을 때도 예, 발광을 확실하게 볼 수 있고요. 예, 이렇게 좌측면, 우측면이죠. 우측면을 봤을 때도 밝게 빛나는 LED를 볼 수 있습니다. 중절식 탄피 배출 동작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. 잘 안 되는군요. 일단 뭐 모양은 그럴싸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휴, 눈뽕 장난 아니죠? 이렇게 아카데미 리볼보라고 보이지 않는 사이버펑크 에디션 스미스 웰슨 M357 마개조 버전입니다. 이건 뭐 불을 뿜을 레이저 아니면 불을 뿜을 것 같은 예, 그런 비주얼이죠. 뭐 정면에서도 이렇게 총구에서도 빛이 나오게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총기를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한번 살펴보고 예, 영상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총기 좌측면, 총기 우측면, 뭐 상부에는 피카트니 레일을 준비를 해서 광학 장비를 달 수 있게 했고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정면은 크게 컬러 파츠 영역 파란색으로 도색을 했고요. 안쪽에 살짝 LED를 볼 수 있습니다. 아래쪽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중절식 동작을 위해서 비워놓은 상태입니다. 자, 그리고 리볼버 M357 스미스 웰슨 아카데미 모델 총기 우측면이고요. 총기 정면입니다. 그리고 총기 좌측면, 그리고 총기 상부 1인칭 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리볼버 2종 마개조한 영상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.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.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좋은 저녁 되세요.